그래서 지원이가 오늘 C의 13인가요? 아, C의 11인가요? 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물어보는 거랑 과일을 오케이, 뭔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이나 사람, What?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s What's thi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래서 wha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무엇? what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what가 뭘 줄여 쓴 거예요? is? what is의 줄임말이죠. 그럼 원래대로 What 하면 is this? what is this죠. 그럼 what is this의 뜻이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뭐니? 라는 뜻인데 왜 그런지 하나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이 뭐길래? What? what의 뜻은 무엇이죠, 그쵸? 그 다음에 is는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 있다.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이다? 이다란 뜻인데, 여기만 읽어볼까요? Is this? Is this? 하니까 묻는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 이다란 뜻인데, 이니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의 뜻은, 이것. 그렇죠. 이것이죠. thi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되겠어요. this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가까이 있는 있는 한 개의 물건이나 또는 물건, 사람.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this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개인 거예요? 한 개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한 개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this도 길죠. 이거 더 짧게 하고 싶으면 it이 될 수도 있어요. it의 뜻이 뭐길래 this를 대신할 수 있는지 볼까요? it의 뜻은 그거? 그것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day도 있는데요. day의 뜻은 그것들이란 뜻으로서 여러 개일 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가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그래서 it하고 is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this나 it이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동사 세 가지 중에서 what am this도 아니고 what are this도 아니고 What is this?에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Is this의 뜻은 이것은 이니? 이런 뜻이니까 합치니까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this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it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it이 나올 거예요. 볼까요? 대답하는 말? Hey. It's banana. It's a banana. Banana. It's It's a a banana. banana.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s this? It is의 Ah, it 줄임말이고요. is. 원래대로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t is banana. 얘는 왜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A a banana. it is a banana를 줄여서 읽으면 It's a banana. it is a banana 줄여서 it's a banana예요. It's a banana. 자, A는 무슨 뜻이죠? 하나의란 뜻이에요. 오케이, 아까 전에 물어보는 말이 뭐였어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What's this였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this는 어디에 있는 한 개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까이 있는 한 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what is this라고 말한 사람이 바나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가 봐. 바나나를 처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바나나 처음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지환이도 처음 본적 있잖아. 바나나 처음 본적 있죠, 그쵸? 엄마한테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기억은 지환이가. 안 나지만 있길래. 있겠죠, 그쵸?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그치?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this?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It is a banana.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저게 바나나구나 하면서 지환이 알게 됐겠죠? 오케이. 자, 바나나는 뜻이 알다시피 바나나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과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겠어요? 이름씨. 이름시겠죠.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은 영어 문장에서는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때셀수 있는데 한계라면 어를 꼭 써서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라서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영어와 우리말은 다른 점이 그런 점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바나나의 뜻은 뭐고?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나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무엇이란, 무엇? 바나나. 서로 어울리죠, 질문과 답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바나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맞아요, What 아니에요? is this? What is it? 디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거 맞아. 뭐예요? It is a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영어 질문이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 하면 뜻이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게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죠. 그래서 it 대신에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면 it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This. 이것이란 뜻에 this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뭔지 묻는 말은 뭐고?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표현은 무엇이고? 여기 있네요. 아까 했는 거네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this를 it으로 바꿔서 is this를 this is 하면 되는데요. This is. This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This보다 더 짧은 게 뭐예요? is is예요? it is겠지. it is의 비동사예요? it 이다, 있다예요? 그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this 대신에 is 써서 it is a banana. is a banana. 자, 그럼 묻고 답하기. banana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at is what is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this를 또 써도 되는데 귀찮아서 It is a banana. 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의 정체를 묻고 답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환이 옛날에 저것이란 뜻의 단어도 배웠는데요. 저것은 어디에 있는? 멀리 있는 멀리에 있는 몇 개? 한 개. 한 개의 물건이나 사람을 우리말로 저것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뭐였더라? 이? 이것은 그것이겠지. 멀리에 있는 한 개의 물건을 우리말로 저것이라고 그러고 저것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배웠어요? That. That. 이게 that이죠, that. That. th가 th 중에서 th 소리 나고 a가 에, t가 t. 그래서 뭐? That. that. 저것. That. that. 이것, This. this. 에이, 둘의 공통점, that하고 this의 공통점은 한 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다. 그 말은 몇 개다? 그렇지. 한 개라는 거. 차이점은 that은 어디에 있는 느낌? 말하는 느낌? 어디에 있는 느낌? that은 멀리. 멀리 있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뜻이 저거.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 가까이. 그러니까 뜻이 이것. 이거. 됐습니까? 만약에 바나나가 좀 멀리 있었으면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저거 뭐야? 그랬겠죠. 이거 뭐야? 그러지 않겠죠. 바나나 멀리 있는데 저거 뭐야? 이러겠죠. 저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은 뭘까요? What is that? 그렇지. 똑똑하네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What's this? What's this? 이거 뭐야? What's this? What's this? This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이것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 몇 개다? 가까이는 한 개. 그래도 안 만질어봤자 그거. 이런 뜻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네. That은 멀리 있는 거한 아, 개고요. 그것은 it. 대신 짧지도 않은데요. 더 짧은 it이 된다고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말이 그래서 It is a pineapple. it i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츠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죠. 뭐합니까? 이츠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 is의 줄임말이라고요.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되잖아요. A pineapple의 뜻은 뭐고? 하나의 파인애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거. 무엇 파인애플? 서로 잘 어울리나 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예요? 일없이. 이름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What 그렇지. What is is it? What is it? What 됐습니까? is it? 그거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근데 좀 멀리 있어. 그럼 우리말로는 저것은 뭐야? 할 거고, 저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at? that. 그렇지. 근데 가까이 있으면 우리말로는 이것은 무엇이니? 할 거고, What is that? 이것이 영어로 What 뭐였더라? is this?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묻고 답하기. 가까이 있는 한개 과일인데 무슨 과일인지 몰라서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네요. What is this? 그렇지. 그랬더니 It is a pineapple. it is 줄여서 it.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계속해서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this 안만 길어봤자 this로 바꿔서 It is a pine kiwi. kiwi. it is 줄여서 It is 줄여서 it. It. It's a kiwi. a kiwi의 뜻은 하나의 키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니까 무슨 시 일 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가까이 있는 물건이 자 이것은 무엇이니가 뭐였더라?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는데 만약에 딸기라면 It is a strawberry? 그렇지. It is a Yes, 2 소리 나겠네. 그 다음에 raw 소리 남았네. AW가 O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몇 가지 소리? Straw. Bear. 됐겠네. Berry. Strawberry. 만약에 배라면? Straw. What is a? It is a겠지. It is a bear? It is a bear. 곰이야? 어? 곰이야 갑자기. It is a pear. Pear.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이 애. 이 애 중에서 배 할 때 이 애는 애.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pear. Pear. 됐습니까? 자, 말하기 오늘 아주 잘했어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